어제 혁신 비대위에서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지금 출당 운운하고 있는 당기 회부 대상이 되고 있는 의원 당선자들이 의원 자격이 없거나 심각한 도덕적 문제가 없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아니 그렇게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무런 실체적 근거가 없는 문제투성이 부실투성이 진상조사 보고서에 근거해서 왜 우리의 소중한 비례의원 당선자들을 축당시키려고 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명이라고 하는 답을 내놓고 처리하는 이런 방식은 과연 모두가 바라던 현명하고 마음을 모아가는 그런 방식일지 여전히 매우 의문스럽습니다. 적어도 청년 비례대표가 왜 경쟁명부, 순위 경쟁명부에 포함이 되어서 부정의 당사자로 몰려야 하는지, 그리고 청년의 정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당의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서 쉽게 무너져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비례대표 후보들이 책임져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특히 진보정당에서 어렵게 힘들게 쌓아올린, 힘들게 투쟁해서 만들어온 장애인 명부조차도 정치의 논리에 의해서 제명당해야 하고, 소수 약자들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과연 이 사태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우리 장애인 당원들에 대한 아무런 논리적인, 객관적인, 명백한 해명 없이 그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유로 장애인 명부, 진보의 가치는 없어지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우리 당이 정말 이 모진 세월에서 한국 사회에서 진보 정당이 10년 이상 살아있었던 예가 없습니다. 근데 그 10년 세월을 이 모진 국가보안법 체계 아래서, 정치, 검찰 아래서 그렇게 지켜왔던 당이 하루아침에 누군가의 규정으로 해서 총체적 부정정당으로 낙인 찍혀버리는 것, 저는 이게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명박 정부의 진보정당 죽이기 이 상황에서 출당, 제명을 당이 먼저 운운한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자해 행위입니다. 당원 명부를 전부 압수해간과 거의 동시에 지금 부산, 대구 이런 곳에서 진보적인 단체에 대한 압수수색과 연행과 이런 것들이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권 말기까지, 대선 때까지 100개의 진보적인 단체를 다 해산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공공연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일환이죠. 당원과 국민들은 진실에 기초한 대표적인 혁신을 원합니다. 그것을 하고 싶습니다. 진실을 덮지 마시고 정치 희생양을 삼아 이 문제를 봉합하려고 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해 주시고 진상 규명에 기초한 혁신안을 제출해 주십시오. 정치적 희생양이 아니라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밝혀주실 것을 원합니다. 또 하나,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정치검찰로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이 마녀사냥에서 벗어나고 진상을 규명하고 한국사회에서 평화와 통일을 원하는 진보정당의 면모를 갖추기를 원하는 것이 국민의 목소리고 당원의 목소리입니다. 그것으로 힘을 모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비대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죄 없는 비례후보 당기위에 제소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검찰에 의한 마녀사냥을 힘있게 국민과 당원의 힘으로 맞받아쳐 나가는, 당의 화합정신을 발휘하는 그런 혁신비대위로 거듭나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죄 없는 비례후보들에 대해
출당 압박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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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상조사특위를 서둘러 가동시키고 진실을 규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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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검찰의 공안탄압에 맞서 당절하여 투쟁하라!